캠핑 조명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호롱불 행태고, 하나는 비센트 샨 캠핑 랜턴이고, 하나는 몬스터 캠핑 랜턴입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내리고 하나만 먼저요. 여기 클래식 레더 캠핑 랜턴 호롱불 엔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크기가 한 19cm 정도 됩니다. 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호롱불처럼 되어 있습니다. 호롱불처럼. 케이스는 일단은 빼고. 케이스를 빼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롱불처럼 되어 있죠. 여기 이제 고리 여기 걸 수도 있고, 여기 고리가 하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위로 다걸 수가 있습니다. 위에 걸고 이렇게 호롱불처럼 되어 있고, 이 높이는 한 19cm 정도 됩니다. 이거는 건전지 행태입니다. 건전지는 밑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빼내면은 건전지가 4개 들어갑니다. 건전지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건전지가 4개 들어갑니다. AA 사이즈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닫고요. 닫으시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불을 켤 때는 요 앞에 보시면 여기에 버튼이 있어요. 이걸로 돌리시면 이렇게 불이 켜집니다. 또 꺼질 수가 있고요. 약간 조절이 되죠. 이렇게 하면 완전히 꺼진 상태입니다. 이제 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호롱불 행태로 되어 있고, 불은 조절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것은 건전지 행태로 캠핑 때에 걸어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에 불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불을 껐을 때. 걸어놓고 쓰실 수 있고, 불 조절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고, 사용하기 편하고 건전지 4개 들어가기 때문에 캠핑 1박 2일 할때 장시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센트 샤인 캠핑 랜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둥 보시는 것처럼 그림의 기둥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둥이 6개가 있고, 이것은 충전식과 건전지식을 겸하는 겁니다. 두 가지 형태로 케이스는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닐 케이스도 내려놓고, 이렇게 USB로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C타입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 이걸 돌리시면은 건전지 3개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3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충전이 안 됐을 때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건전지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건전지가 들어가 있지 않는데 과연 불이 들어오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전지는 여기 이렇게 여기서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불을 켤 때는 위에 있는 요 버튼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돌려보겠습니다.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불이 조절이 됩니다. 벌써 3단계, 4단계, 4단계까지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충전이 어느 정도 됐냐는 여기 원점이 있죠. 점 4개가 있는데 지금 3개의 청색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충전이 현재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캠핑을 하실 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밝죠? 이 정도 되면은. 주변에 불을 끄고 봤을 때도 아주 밝습니다. 조절을 한번 해볼까요? 불을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절이 되고요.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불이 켜지고요. 이렇게 이제 약간 조명이 중간에 바뀌면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랜턴 한두 개로도 캠핑을 하실 때 감성 캠핑을 할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오늘 캠핑 조명 중에 세 번째 마지막 조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몬스터 캠핑 랜턴입니다. 휴대가 가능하고 등산용으로도 아주 소형이기 때문에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케이스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이것도 있고 이 본체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는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본체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USB 단자도 있네요. 단자도 있고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해서 본체가 나왔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이드는 이렇게 드러내놓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받침대고 이것은 전원과 연결해서 충전하는 거고요. 요거는 랜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불이 들어오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시면은 높낮이는 요걸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자유자재로 해서 이렇게 놓아두실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도 놔두실 수가 있고 이 테이블에서도 쓰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높낮이는 밑에 산발입니다. 이걸로 이제 조정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 놓으시면 되고요. 캠핑할 때, 등산할 때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꼬리가 있어가지고 캠핑할 때도, 등산할 때도 충분히 쓰실 수가 있는 소행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이 밝습니다. 불을 어떻게 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쪽에 빨간 적은 버튼이 있어요. 이것을 누르시면은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앞으로 들어옵니다.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들어옵니다. 앞으로 들어오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여기 바로 크게 들어옵니다. 이 조명이 굉장히 밝습니다. LED 조명이라. 그 다음 한 번 더 누르면은 약간 조명이 바뀌어집니다. 또 한 번 누르면은 비상등으로 해가지고 청색과 빨간색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번 하면은 이렇게 꺼집니다. 이렇게 조명을 형태를 앞으로도 이제 한번 비춰주고 그 다음에 좀 아주 밝은 색으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약간 어두운 식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상용으로도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테이블 위에 이렇게 놓으시고 쓰실 수가 있고 이것은 충전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테이블 위에 놓을 때 일단 끄시고 충전은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 게 있습니다. 충전은 여기 빨간 게 있거든요. 여기에 해서 이 코드로 이것도 C타입이네요. 충전은 여기 C타입으로 이 코드로 해서 충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테이블에 놓고 쓰실 때 어떻게 하시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것과 연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산발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연결을 해볼게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돌리셔도 돼요. 여기에. 여기 이제 밑에서 돌리셔도 되는데 여기 있거든요. 요걸로 이제 요렇게 이제 해서 돌리셔도 됩니다. 돌리는 방법은 밑에 이렇게 돌리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 완전히 고정해주고 그러면 움직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손잡이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발처럼 산발이가 됩니다. 이렇게 퍼져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테이블에 놓으실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높낮이가 가능하고요. 버튼 누르고 불을 켜고 끄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올라가죠. 불이 켜지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켜지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누르시면 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굉장히 밝네요. 또 한 번 더 누르시면 조명이 바뀌죠. 또 한 번 더 하면 비상등이 들어옵니다. 네, 불이 이렇게 들어오고 테이블 위에 쓰실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캠핑과 등산의 겸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네, 불을 켜놓고 조명이 얼마나 밝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을 켜놓고 주변에 실내에 불을 한번 끄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밝죠? 굉장히 밝습니다. 이렇게 테이블 위에 놓고 쓰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명의 형태는 이렇게 똑같이 비상등
일단 꺼지고 요 앞으로만 켜지고 앞으로도 프레시처럼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박습니다. 캠핑하실 때 쓰시는 거 조명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캠핑하실 때 조명을 바꿔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박습니다. 오늘은 감성 캠핑할 수 있는 조명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호롱골 형태의 조명과 그리고 샤인, 이것은 유리 창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아주 감성 캠핑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조명이 아주 밝은 것이 필요할 때 쓰시고, 그다음 캠핑을 할 때, 등산을 할 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아주 소형 감성 캠핑 조명입니다. 특히 몬스터 캠핑 조명은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밑에 산바지를 꽂아서 될 수도 있고, 이 자석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바지를 빼내고 사용할 수도 있어서 또 접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캠핑과 등산용으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캠핑과 등산 조명으로 쓰실 수 있는 세 가지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